자, 마이크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서.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촬영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이 라이브 특강을 하면서 좀 얻어갔으면 좋은 게, 제가 10분 동안 창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수업할 때도 똑같아요. 10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 이때 댓글로 뭐 어떤 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침없이 올려주세요. 괜찮으니까요. 익명이잖아요. 보장되고. 자, 11번은, 문제를 낼때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고유어 문제를 내는 그 부분이 보통 소설인데, 소설 중에서도 김유정이라든가 최만식 아니면 이문구. 이문구 선생님은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되게 잘 쓰시는 편이고, 김유정 선생님은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이 사투리, 또는 여기에 있는 사투리는 좀 섞여 있어요. 뭐 황해도, 저희 평안도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사투리가 좀 두드러진 작품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해보면 김유정 쪽이 확실히 좀 유독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맥락상 사실 1번부터 3번까지 그 의미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도록 줬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대상이 바뀌어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 정도 선에서 내는 문제는 정말 고유어 자체를 외워야지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출제한 거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지 말고 행동 위주로 독해를 할때 맥락이 잡히는지, 즉 상황 맥락이 잡히는 훈련을 먼저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상황 쪽으로 문제를 주로 출제한 겁니다. 자, 문제 구도는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러 갈게요. 동백꽃은, 아이 뭐 알다시피, 에휴, 우리 귀여운 점순이와 귀여운 내가 사랑한 내용이에요. 근데 13세, 15세 정도 아이들의 서툰 사랑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면, 우리 점순이는 네 감자 뭐 봤나? 뭐라 줬죠? 먹으라고. 그랬더니 됐다, 이거 하잖아요. 누가 나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안 한다,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때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 우리 닭은 계속 누구의 닭? 나의 닭. 지난번에도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 지금도 당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날개 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뿐 제법 한번 쪼아보도 못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닭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상황이 나와 있고. 그럼 지금까지 어차피 고유한 묻지도 않았으니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 그러나 한 번은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었다. 반전이 일어났네요. 발톱으로 눈을 흡이고, 그러면 손톱 등을 조금 긁어 파다라고 했을 때 문제없죠. 흡이고. 내려오면 면두는 벼시라는 개념이니까 좋았다 확인하시고,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시라며 멈칫하다.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맥락이니까 오케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는 감태산은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닭이 지금 쭈꾸매서 잘못 싸웠다가 지금 엄청 막 때리고 있다는 장면이겠죠? 그때 충분하게 이런 공격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고유어는 웬만하면 끝까지 읽으실 걸 추천드릴게요.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했을 때 하는 행동이 유들유들하게 역겹다라는 게 아니라 고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내가 충분하게 뭐다? 이기고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다음 말미.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부쳐놓는데 놀라서 울 밖에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지면을 좀더 할애하고 싶었는데 살 쪽에다 리얼을 찍어놓은 건 이게 지면이 없어요. 이게 나머지 거더 넣으려고 하나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서 눈살 무더없이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3번이요. 자, 12번 들어갈 건데, 12번 성경별 곡 모르시는 분은 일단 없으셔야 돼요. 고려가요는 여러분이 필수로 알아야 되는 작품 몇개 있어요. 그 필수로 알라고 하니까 뭐 내용만 좀 읽고 뭐 1년 좀 읽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뭐 머리랑 달에 나왔을 때 이게 뭔지까지 알아야 되는 게 공부예요. 왜냐하면 고전 시간 문제를 낼때 시어의 의미도 묻고요, 시어의 성향도 묻고요, 시어의 가치도 묻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외워서 푸는 게몇개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고려가요고 두 번째가 향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려가요는 지금 그래도 한 주가 남았으니까 기존에 보셨던 기본서에 고전시가 있으면 고려가요에 있는 시어들을 한번 다시 읊으세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가장 자주 나오고 중요하게 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청산별곡, 두 번째가 서경별곡. 서경별곡은 제3년은 별로 안 어렵고 이거 3년이거든요. 1년과 2년이 좀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동동. 동동은 이셋 중에 최고난도죠.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리. 일단 요 정도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는 게 있다라면 좀 공부를 좀 해주세요. 동동 특히나. 동동. 동동 많이 어려워요. 출제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출제됐는데 또 나오면 내가 공부 안 하면 자기 혼자 손해인 거예요. 대동강 나왔는데 이 대동강은 화자와 임을 가르는 강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 요소로 쓰이고, 아질가 아질가 나와도 어차피 우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질가 나와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독해는 서경별곡 내는 이유는 어려울 것 같죠? 공부할 것 같죠? 사실상 내용은 이것과 다예요. 그러면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냐, 사공아?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더 붙어요. 얘가 누구다? 사공. 사공은 배를 태워서 누구를 태워서 임을 태워서 보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임을 겨우 붙잡아서 내 곁에 뒀는데 대동강을 건너서 떠나버린 임이에요. 그걸 누가 도와줬다? 사공인데 이 고려가요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내용이 좀 뭐랄까 검열이 안 들어간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문제를 낼때 사공의 역할은 당연히 내고 그다음 하나 더 거의 협박이죠. 야, 네 안에 바람난 줄 몰라가지고 네가 감히 이걸 해? 그러면 화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공 부분에 문제를 낼때 보통 뭐 하냐면 화자의 원망의 대상이라고 정확히 짚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때 이걸 막 짚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처음 보는 애들만 그러는 거고 내가 아는 작품은 보자마자 뭐 어차피 사공 원망의 대상으로 대동강 넓은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화자 얘한테 뭐다? 윽박지르는 거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뭐다? 꽃이에요. 그거에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야, 떠날 배 태웠느냐 사공한 마작 마찬가지로 원망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꽃 중요한 소재죠. 자, 아 대동강 건너편에 꽃을 배를 타면 꺼끌이이다.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갈려요. 이때 꽃은 다른 여인으로 해석을 보통 하고, 화자가 아닌 다른 여인. 꺾다에서는 첫 번째 누가 이미 꺾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누가 화자가 꺾을 수도 있어서 주체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꺾고 싶은 주체를 만약에 화자 쪽으로 돌리면 엄청나게 화난 화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미 꺾다라고 나오면 화자의 걱정이 수반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 외에는 문제를 묻지를 않았고 이거는 제가 2017년도 거를 따라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A, B라는 두 시어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조화를 이루느냐, A vs B, 얘네들이 대립을 이루느냐, 다음에 A를 했다라면 화자가 했느냐, 아니면 다른 대상이 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조건이 두 개씩 나오니까 제가 애초에 맥락 읽을 때 똑바로 읽으라고 하는 게 사람을 중심으로 읽지 일단 않으시면 주체 문제는 대비 완전히 안 되고요. 사람이 그 중심에 가져서 내가 이걸 이미지를 A로 생각하는지 B로 생각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립인지 조화인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주체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걔가 기준이라서요, 모든 문제는. 공간은 어차피 독해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아니고.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보통은 저는 세모 쳐요. 그 다음, 대는 당연히 화자, 인과, 대상 대 대상의 거리를 멀게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맞는 대상. 사공은 화자, 인과의 사랑을 방해한다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과 객관적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을 구별돼요, 문학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머리를 올린 이유는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빵빵하긴 한데, 강의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돼요. 서경별곡은 1년과 2년 내용이 더 중요해요. 1년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자가 여잔데, 이미 간대. 그럼 보통에 있는 조선시대에 있는 여자들 그 상황을 알수 있는 시조들은요, 이미 간에 기다려야지. 이런 어투가 되게 강해요. 근데 서경별곡 1년은 문제를 내는 이유가, 가? 간다고? 아, 나 기다려, 기다려.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일들 다 버리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2년은 왜 중요하냐면, 그 내용이 구슬과 그 끈이 있는데, 이 구슬이 달린 애를 떨어뜨렸어요. 톡! 그럼 뭐가 깨져요? 구슬이 깨지겠죠, 바위에. 끈은 있겠죠. 그 남아있는 끈처럼 나의 믿음은 여러분과 똑같아.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거기만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적은 것 중에 하나를 좀더 추가를 한다면, 제가 고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정석가라는 애도 있어요. 철초라는 그런 구절 한번 기억이 난다면, 철수상 기억 난다면 정석가예요, 그거. 그거 정석가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거기에 마지막 연이 서경별곡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석과 서경별곡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2연인 거고, 나머지 건 거의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작품이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13번을 갈 건데, 13번은 고민 많이 하고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거는 거의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때 이거 몸 가지고 장난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발음으로 헷갈리는 애들이 다 모음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든요. 발음으로 헷갈릴 때. 그리고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장난질도 이 발음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때 정확히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단어 비교한 다음에 모음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오랑 어는 모양새가 너무 급격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통틀면이란 말은 애초에 말도 안 되고 결국에는 으라는 발음을 쓸 건데 비슷하게 오, 으 맞춰놓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가장 기억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표준어는 결국에 우리가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잘 푸는가? 그래서 웬만하면 모음과 관련된 거는 맞추어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을요. 하마터면 또 똑같아요. 얘가 뒤집어서 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모음은 다 일직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고 얘는 으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아무리 헷갈리게 나와도 문제를 맞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런 점에서 통털면은 그런 점에서 둘다 틀립니다. 2번이 답이다라고 했다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느냐? 부정문 나왔을 때 특이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정문을 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장난질을 하기 위한 거 맞고요. 함정에 빠지기 위한 거 맞고요. 부정문은 부정문의 의도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의도가 뭐냐면 아름답다가 형용사니까 으냐를 결합을 했느냐? 이게 포인트. 왜냐면 느냐는 동사에다 결합을 하는 거다 보니 이 점에서 의미가 차이가 있다. 근데 굳이 아름답지 않다로 보여준 이유는 부정문을 통해서 앞에 형용사인 거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은야를 고쳐라라는 게 문제 포인트라서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울까 봐 얘를 은야를 사실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낸게 맞는데
2번은 애꿎다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거고, 통틀더 하마터면은 이미 기출되었지만 언급은 또될수 있으니까 내가 이미 외운 거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라고 출제한 거니, 13번은 좀 1번 선제 좀 맞추어서 공부를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14로 다시 갈게요. 화법 이쯤 했으면 이제 얼추 아시지 않나? 이제 거의 막 의도도 막 확인되지 않아요? 자, 우리 이번 여름에 바다로 놀러 가지 않을래? 라고 했어요. 아우, 야, 사나야, 난, 바다,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놀이는 좋아하지만 깨끗한 물이 있는 수영장에서 놀고 싶어. 너도 물놀이 좋아해? 그러면 바다가 근처에 숙소 중에 수영장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은 어때? 이라고 말을 고치죠. 여러분, 동해 경률은 A와 B가 대화를 할 거예요. 진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대화를 좀 고려를 해보세요. 오늘 벚꽃 폈는데, 여의도 갈래? 싫어. 나는 오늘 놀이동산 갈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사실 동해 경률이라고 조금 말하기가 거시기 해요. 왜냐면 동해는 둘이 합의를 해서 최소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 말을 좀한 번, 두번 정도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합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화 내용이 좀 길어져요. 그러나 요령의 경률이라던가 관용의 경률이 1번과 2번 선지들을 문제를 낼 때는 대화를 한번 하고 한 번으로 끝내기 때문에 AB에서 걸려서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찬동도 마찬가지고 경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독 동의만 그리 길어요. 그래서 맥락 읽으실 때그 점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숙소와 얘를 고려해서 수영장 하나 더. 그 다음에 바닷가도 있으니까 얘는 해수욕을 하고 싶어서 바다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을 고른다? 동의의 경률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갈 건데, 이건 몇 번이나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부담이 되는 표현 최소화해서 상대방의 이익이 될수 있는 것은 요령의 경률이거든요. 요령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요령 있게 말한다가 말이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최소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건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말투를 쓰니까 관용의 경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의견과 의견의 다른 점 최소화라서 애초에 동의는 티를 다 내니까 정답 고를 때 무리 없게 하길 바라고요. 말미는 당연히 뭡니까? 칭찬, 극대화는 무엇? 찬동 또는 칭찬이라는 경률이니, 이제 경률 문제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회부터 4회까지 화법 중에 경률 하나는 제대로 잡아주자, 이게 목적이 있어서 1부터 4까지 진행이 됐고, 5부터 7회까지는 토론과 토의로 진행이 다시 바뀌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제 어떻게 있는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고민 진짜 많이 하고 낸 거예요. 장문이요. 유형 문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괴롭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6, 7, 8은 제가 장문에 있는 자료 활용 문제로 바꿀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장문에 있는 맛보기 정도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1회에서 4회까지 장문 문제 중에 단한 개로 틀린 게 있으면 솔직하게 그냥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문은 커버가 되거든요. 15번은 주제문 쓰라고 적혀 있죠. 주제문은 여러분이 이거 글 읽으셔야 나와요. 왜?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보통은 결론에서 내놓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은 바탕을 보여주고, 이제 본론은 그 내용을 곁들이며, 대신에 이 본론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드러냈을 때 이걸 요약을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글을 진행할 때요. 그래서 보통은 주제문을 본다? 그러면 결론문을 좀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으면 고민도 안 되고 읽다가, 야, 결론이랑 같은 걸로 가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장문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장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고쳐쓰기란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논리가 안 맞아요. 주제문은 논리가 맞는 문제를 낼 거고 쉬운 쪽이고, 이 개요 가지고 장난질하는 문제가 훨씬 더 고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회부터 이제 7회까지 3회분 남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부분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푸는 요령과 함께 같이 좀한번 더, 한번더잘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18
17까지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 유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이 풀이의 핵심이에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좀 와닿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020으로 이제 올해는 넘어갈 거거든요, 다시. 그때는 독해도 많이 다시 해보고 다시 점검을 좀 같이 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복했다니까. 아, 땡큐요. 자, 15번 읽으러 갈게요. 장문! 무서워하지 마세요. 스트레이트. 미세먼지 개념과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장문은 애초에 좀 전제 깔고 가면 좋은 게 문제가 없는 거 장문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에 있는 모든 시험들 거의 다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분야가 수능도 다루고 있고 공무원도 다루고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관련된 모든 걸다 커버를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다양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장문을 문제를 낼땐 문제가 없는 걸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하나 더 문제에서 끝나버리면 진짜 뭐 하자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책이 같이 나와요. 그때 해결책을 보실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해결책과 문제 아다리가 딱 맞아야지 장문이 아주 깔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서론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현재 얘를 화두로 둔 거거든요, 화제. 그래서 개념을 했고 이게 왜 논의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요는 따닥따닥 단어 위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거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서론 읽자마자 아, 미세먼지가 개념을 말했고 논의가 필요하대. 이렇게 말하고 읽어가자. 가야 스토리가 인지가 되고 바로 답으로 가실 거예요. 나머지 게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 본론. 그럼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되는 건데 원인을 분석해보자. 1번, 국내 대기오염 이런 게 있나 봐. 2번, 국외에서 유입되는 게 있나 봐. 분석됐죠? 그럼 짝 맞출게요. 미세먼지 그러면 저간 방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야, 일단 국내 경유차 수요 억제부터 확인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 비율인지 확인해봐. 국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 확인. 보통은 여기에 국내애라고 좀 적어주는 편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쉬워질까 제가 국내애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유입이 된다라면 대기는 흐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협력하는 게 좋을까라고 독해하는 게내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장문은 문제와 해결력이 사실 없으면 문제를 사실 못 풀어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게제 역할인 거죠. 이제 말미. 그럼 이제 마무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안팎을 당연히 뭡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문제를 못 내고 무조건 적절한 문제거든요. 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게이 글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면 국제인지 국내인지 주제문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개발비 투자를 위해서 어떤 상태인지, 왜 늘려야 되는지, 현황은 어떤지 이렇게 글이 나와야 1번이 주제문이 돼요. 2번, 미세먼지 위험성을 알고 이를 줄이도록 노력하자. 이게 바로 주제문이니까 뭐 미세먼지가 뭔지, 위험성이 뭔지, 필요가 이유는 뭔지, 어떻게 저감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이랑 유사하다. 3번. 미세먼지 먼지가 책임이 국외에 있음을 강조할 필요 없고요.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건 맞지만 대체 에너지 설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 부족함이 문제인가 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설비에 어떻게 되는지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확인. 그 부분에 대해 끝을 내야지 이런 게 주제문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결정. 그래서 장문을 훈련시킬 때는 제가 주로 뭘 말을 하냐면 단어로 되어 있는 거 문장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문제 직관력도 생기고 문제 포인트도 잘 잡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줄이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장문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보통은 이 정도 문제 컷은 사실 10초에서 15초 컷이 돼요. 그러면 14번도 15번도 거의 30초 컷이니까 독서에 훨씬 더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6번이요. 띄어쓰기 중에서 지금 자꾸 제가 건들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본보조보다는 어휘 위주로 좀 건들고 있거든요. 어휘를 왜 건드리냐면 저도 조사나 의존명사는 이거 암기하면 다 해결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미도 얼추 암기하면 해결돼요. 의존명사 차이로 문제를 물으니까. 그리고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아라비아 숫자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렇게 적었을 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예외적인 거 상식으로 다 아세요. 호칭명 했을 때 갖다 붙이거나 하지 마시고 세진 시 했을 때 띄는 거 아시죠? 다섯 번째로 그나마 여러분께 조금 더 괴롭히는 게 본보조인데, 본보조는 띄어쓰기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더 정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어휘와 관련된 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본보조에 좀더 집중을 할 거예요, 띄어쓰기는. 그중에서 요즘 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을뿐더러 거의 암기식으로 외우시고 엄이면 무조건 다 붙여버리세요. 두 번째, 이 거덥다, 거덥다가 두 단어가 잡히거든요. 하잘것없다, 보잘것없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다 붙여야 되니까. 정답은 일단 3번. 다음에 뭐뭐 하다 못하다라고 적혀있는 애들도 마치 보조용언처럼 보이고 본용어처럼 보니까 띌것 같거든요. 얘도 어휘 중에서 못하다 어휘 중에 외워야 될 것들이라 제가 얘네들은 외우세요라고 자반에서 문제로 출제한 거니 띄어쓰기는 여러분이 한번더 어휘 위주로 검토를 제발 좀 해주세요. 저도 한계가 느끼는 게 어디에서 느끼냐면 본보조는 안 느껴요. 여러분이 보면 아, 본용 보조용이구나라고 눈다 띄거든요. 그리고 본본 원래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저렇게 특수 단어들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나 복합어, 다시 말해 파생어들이 나오면 순간 나도 모르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꼭 공부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협성 일가라고 적혀 있는데 위협성이 뭘까요? 위협성?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그 질문을 이따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17번도 이제 이번엔 독서를 두 개를 좀 장문화 시켜서 문제를 냈어요. 두 가지 전부 다 논점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 논점을 잡아내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난도는 사실 문제 17번보다 앞쪽에 제가 문제를 출제한 9번이 훨씬 더 어렵고 이번엔 독서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독서 문제가 많잖아요. 독해 문제가 많으면 어휘 문제가 좀 많이 줄어요. 문법 문제도 좀 줄고. 그런데 이렇게 독서가 두 개가 나올 경우는 굉장히 장문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키는 거니까 장문형 문제를 풀 때, 선지 볼 때, 아까처럼 예를 들어가 없으면 일치불이치로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1문단 읽고 들어오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화제냐면 이미 첫 번째부터 화제를 진행을 하고 시작하죠. 남녀는 완벽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획기적인 말이냐. 근데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저는 여성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남성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렇게 자라왔고요. 그렇게 자라래요, 엄마가. 그래야 큰일을 할수 있다. 그런데 애를 낳고 나니 엄마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남성성, 여성성은 가장 중요한 논인 거긴 하죠, 요즘은. 생리적으로 보면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 두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 포인트 어디 잡았어야 된다? 생리적, 여성, 남성 균형이 있다. 대신에 다르다. 또한 심리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한 개인, 여기가 분석되어 있어야죠. 개인이 내면의 남성성, 여성성 공존, 달리. 자, 전통적 심리학에서는 남성적인 남성, 여성적인 여성과 성별이 뒤바뀐 이상 심리자로 사람을 나눠왔는데, 그 다음 여기,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겠네. 하나, 둘, 셋. 다음에 이런 구별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70년대, 뱀 완전히 강조하셨어야 돼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비롯한 진보적 심리학자, 연결해놓고요. 양성성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럼 지금 1문단 초반 읽어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행동 유도성보다 조금 더 쉽다라고 느끼는 게뭐 때문이냐면 가장 쉬운 남녀의 대비 구조이고 이걸 생리로 한번 나눴고 심리로 한번 나눴고 중요한 무엇을 한번더 나눈 것 어디? 전통과 그다음에 진보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 다 대비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 거라 아주 간단히 끝나요. 그래서 독서 중에서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대비 구조예요. A다 특징 잡기, B다 특징 잡기, 가서 문제 풀기, A, B, A, B, B, A, B, A. 바뀌어 있으면 정답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딱
포인트만 이렇게 딱딱 잡아내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어렵게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건 제가 분석만 한 거예요. 뭐 이게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뭐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뭐 70%, 30%, 20, 60, 뭐 20, 80,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 예쁘다고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이론은 어떤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이라고 보는 성격과 남성적이라고 보는 성격을 어떻게 갖고 있다? 동시에. 그러면 위에서 읽었을 때 양성성을 읽었고 공존을 읽었다면 이제 더 이상 독해는 무리가 없어요. 가장 쉬운 구조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한번더 뭐라고 말하냐면, 뱀의 주요한 연구 업적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된 관점으로 본 것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였다는 것. 그는 얼마든지 한 사람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말이죠. 그 균형의 정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성향상 무엇이 조금 더 비율이 다른가 보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 이걸 다양성으로 확인하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말 지금 몇번 했어요? 이 대비되는 구조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야 선지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자꾸 강조드리냐면, A라는 말을 했고 B라는 말을 해서 대비인 거 티를 내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예시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할 텐데, 그때 뭘 잡아야 된다? 다른 말로 치환되어 있는 거 잡기, 사람 이름을 잡기, 그렇게 해서 문제 포인트 정확히 확인하기. 이것만 잘해도 문제는 다 풀려요. 자, 제가 뭘 떨어뜨려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 양성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에 못지않게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성성에 대한 개념도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졌고, 초기에는 양성성이라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혼합된 상태로 보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다른 고정관념을 창출해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논의로 갔고, 다음과 같이 양성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 냈을 때 고민하나 한게이 특징에 맞추어서 문제를 하나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 배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그냥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은 20분 내에 풀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개발의 포인트거든요. 가장 큰 목적이고. 근데 다 어렵게 돼버리면 20분 내가 이때까지 연습하는 게 되게 소용이 없어져요. 제가 되게 잔인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한시만 내는 것. 해석이 안 되는 한시. 그 다음에 독서가 다 추론인데 다 예시 문제를 묻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독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막 가. 2분, 3분 가, 4분 가. 막 이러면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를 많이 들진 않았지만, 이런 게 바로 양성성이라고 읽어는 주셔야죠. 어떤 거? 다양한 반응의 레퍼토리 갖고 있다. 1.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한다. 2.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때 양성성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그것만 지니고 있는 사람에 비해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훨씬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마무리는 뭐다?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같은 말 반복이죠. 사회적 환경이 더 유연하다. 마무리까지 하시면 이제 이 글은 다 독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글 독해 자체에 대한 자기의 의심이 있다라면, 이 정도 분량이 보통 45초 컷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 딱잰 다음에 문제 17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45초 이하로 걸렸다라면, 지금 일단 글자 읽는 속도는 빠르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험 자체에서 볼 때는 1문 다 읽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공무원 문제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건데, 남자, 여자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치불일치 문제 기본이니까 지울 거고요. 일반, 전통, 다양한 반응의 레퍼토리, 이 부분에 좀더 주목을 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양성성을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고정관념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하나 더. 전통적 심리학자 학과 달리 진보적 심리학자들은 성별에 따라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게 했다. 애초에 성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다음에 이제 말미. 남성적 특성만 지니고 있는 사람보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반응의 레퍼토리, 양성성.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우게 되면 정답은 3번 외엔 없고요. 여러분, 독서 중에서 선지 저렇게 길 경우는 반드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도 어떤 특정 문제가 됐잖아요. 국과제 14번 문제. 그거 소거 문제 풀리거든요. 근데 이 소거가 정확도가 낮으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뭘 강조를 자꾸 하냐면 우리는 그냥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걸 골라내면 돼요. 문제는. 근데 그 시간을 다 다른 데 허비를 해서 굳이 쓴다?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약간 내용이 좀 길고 선지가 길고 내용 분량이 많으면 1문 다 읽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소거할 수 있는 거 먼저 지우시고 독해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 19, 20을 갈 건데 18번에 있는 김소원의 특급품이라는 수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필이자 좋아한다란 말은 문제 내기 좋다라는 의미예요. 수필이 겁나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답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수필 쪽에서 낼 만한 작품을 내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병기 풍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상의 권태. 권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게으르다는 개념과 그 시골이면 초록색이 좋다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다 차단시키는 게 이상의 권태거든요. 걔네들 그래서 고정관념 탈피하는 문제를 낼때 되게 좋아요. 작품이.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소훈의 특급품인데 특급품은 수필인데 독서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품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현대소설 중에서 서사만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푼다? 그렇죠.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려면 문단을 끊어서 인물 확인하시고 내용 다 받아들인 다음에 선지로 가서 아닌 거 빨리 골라내기. 똑같아요. 처음에 딱 1문단 가시면 막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 두고 나면 반면이 얽어서 공부같이 된다는데 죄송한데요. 글 읽으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니까 한 문장 읽고 두 문장 읽고 세 문장 읽으면 이게 기억력 나면 천재지. 다 이렇게 풀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요. 나도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집중해서 이렇게 푸는데 아씨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당황하지 않고 뭘 보냐면 선지를 보거든요. 선지 보러 가요. 자, 선지에서 뭘 봐야 되냐면 1등품, 비자, 특급품, 비교 문제다. 끝. 그럼 내가 이제부터 1등품, 특급품 단어에 굉장히 예민해질 거고 그 부분은 독해를 빨리 해서 넘긴다 해요. 아시겠죠? 어떻게 푸는지. 자, 여러분이 딱 처음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뭔 내용? 비자가 뭐야? 이거 뭔 단어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들어가세요. 문제에서 다 알려줘요. 자,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서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이 얽어서 공복같이 된다. 바둑판. 그럼 여기는 주제가 바둑과 관련된 거죠. 바둑판. 얼마 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그 캐치 능력이 있다라면 이거는 철저히 주제가 비자반과 관련되고 거기에 반면이라는 글자에 주목했어야 되며 여기에 무엇을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다. 본디대로 돌아옴. 이 유연성에 주목을 했겠죠.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되시면 사실 문학은 하산입니다. 다 아시는 거라서 굳이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비자를 반제로 진중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각조는 적혀 있거든요. 비자를 바둑판의 재료로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이라 적혀 있으나 여러분 건 아마 각조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급품은 이런 특정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부러 제가 출제하는 경향도 있어요. 수필 중에 공부해야 되는 작품이 있다. 수필이라고 쉽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가서 풍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진짜 돌아요. 풍란 단짠데 뭐야 이게 난초였어? 야, 난초가 왜 9개나 나와? 이러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적어도 3개잖아. 괜찮지. 자, 오로지 이 유연성을 취합니다. 유연성 별표. 이 비자를 한 이유 중에 하나. 반면에 돌이 닿을 때 연한 감초. 그 반면이에요. 반면에 이게 아니라 반면. 그 면. 비자반이면 여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맞추지 않는다.
것이다. 아무리 흑단이나 지단이 귀목이라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흑단이나 자단이 귀한 목재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사용한다? 비자로 사용한다. 다음. 아직 1등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긴 거거든요. 들어갑시다. 비자반 1등분. 1등분. 아니, 왜 한자로 썼지? 1등분. 자,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민해져야죠. 특급품. 이름조차도 특급이야. 반제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다? 같다. 유사하다. 유추할 수 있죠?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그럼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차이점이죠. 공차 중에서 차이점은 먼저 인지하는 게 맞고요. 공통점은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확인하세요. 그 다음,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면 전전 시세로 1급이 2,000원 전후인데 특급은 2,4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만자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2,000만 원과 2,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 붙어 있으니까 이게 훨씬 비싼 게 맞죠. 그 다음 계속. 상처가 있어서 갑이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레 비싸진다는 게 바로 진진한 묘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재미가 있네요, 이분은.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치계 사고이다, 별표.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된 거. 맞아요. 그 균열의 성질을 여하에 따라 1급품 바둑판이 순식간에 목친 가운데 됐다 떨어졌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을 했다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에 두고 갈라진 균열 사이에 먼지나 티나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자, 그럼 제가 지금 왜다 연결시켰는지 보이시죠? 읽어가면서 다 짚어야 돼요, 지금 그 특징들을.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을 하면 그동안에 상처났던 마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유착을 해버릴 거고 균열일 자리에 무엇 같은 흔적,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끝나요. 그러면 특급품의 조건이 다 나왔어요. 뭐가 있다? 다시 회생한다, 유착한다, 사고 날지라도 그렇게 되면 특급품으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 한번더 강조.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고 졸업증서, 목친감이 될 뻔했던 것, 나락이 될 뻔했던 것,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올라간다요. 깨먹기진 않은데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킨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매양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럼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유비추론이라고 혹시 아세요? 유비추론? 에이의 상황과 비의 상황이 유사한데 특히나 화자의 깨달음이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실화 수필 또는 소설에서 종종 나오는 개념이라서 언젠간 한 번은 가르쳐야 되는데 유비추론은 문제를 내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되게 눈에 되게 티나고 유비추론 낼 정도 분량도 길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특급품은 보통은 문제를 낼때 비교 문제 하나랑 내가 얘를 인간을 돌렸을 때 유비추론을 하나 더 내요. 그러면 유비추론이 뭐냐면, 자, 하나는 철저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추측, 추론이 들어가서 얘 깨달음으로 넘기면 돼요. 여러분 경험은 수많은 유비추론의 결과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큰 길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안 좋아해요. 전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 고양이 좋아해요. 고양이는 나 귀찮게 안 하거든. 냥냥냥. 뭐 가끔 뭐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로 뒤덮인 적은 있어요. 아무렇지가 않게 이제 강에 갔다가 선생님 털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많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7살 때, 그때는 이제 길에서 7살짜리 꼬맹이가 놀아도 아무도 터치 안 했던 세대 맞죠? 지금은 제가 우리 딸을 8살인데, 이 거리에 갔다 와! 이렇게 내보내면 신고당해요. 부모가 학대한다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7살 때. 그래서 7살 때 이렇게, 슈퍼 가야지!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다가,
엄청 큰 개를 봐요. 근데 제가 그때는 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개다 이러면서 뛰어가다가 개를 만지려고 머리를 딱 했는데 개 이렇게 왕문 거야. 그이 상태에서 운 거지. 어, 어떡해. 근데 이제 개는 떠돌이개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버렸으니까 이 상태에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개한테 물렸어.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가서 주사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상처를 치료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큰 개를 무서워해요.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큰 개여도 되게 착한 개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걔네들을 무섭다라고 추측을 할까요? 그쵸. 이미 경험한 사실. 내가 그렇게 생긴 개를 보면 날물 것이다. 추측.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서 안 가요. 이게 유비추론이에요. 비자를 통해서 다시 회생을 했더니 가치가 올라갔죠. 인간도 같을 수 있다. 실패를 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실패를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그게 딱 유착되었을 때 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거니 그게 바로 인간이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유비추론이라는 것. 그래서 18번은 유비추론 이야기를 반드시 했어야 했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나머지 고전 수필을 읽을 때 유비추론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있는 사실, 인간에 대한 깨달음. 있는 사실, 있는 인간에 대한 깨달음. 그게 수필의 목적이라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로 들어가야죠. 까먹었네. 자, 이거는 반제 확인, 치수 확인, 연륜 확인, 유사하니까 오케이.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유용. 특급분과 달리 묵진감은 균열만 생기고 재임으로 결합하지 못한 거. 맞는 말, 틀린 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간 잘 쓰셨으니까 고민하시고서 아, 이거는 시간 잡아먹는 문제고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왜 틀렸냐면 흔적은 사라진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9번과 20번이 남았는데 20번 둘 다는 거의 보너스 문제예요. 근데 보통 이런 형식 쓰면 보너스란 생각 안 해요. 아, 어려운 거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왜 쉽냐면 20번은 가서 바로 치환해버린 문제가 풀려요. 19번. 알려드리려고 출제한 거니까 의존명사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법 중에서, 품사 중에서, 동사형사 어려워하시죠? 그 기본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 맞고요. 근데 개 못지않게 어려운 게 일단 대명사, 두 번째가 의존명사예요. 대명사 문제를 낼까 하다가 의존명사를 낸 이유는 의존명사 지금 시기적절하게 빨리 캐치가 되어야 일주일 그래도 대비를 할수 있으니까. 자, 의존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관용어 있는 거, 별표. 의존명사가 왜 의존명사겠어요? 지 혼자 못 쓰니까 반드시 뭘 필요한다? 관용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게 첫 번째 특징. 다음에 둘째, 의존명사는 문장의 첫머리에 올 수가 없어. 왜? 첫머리엔 관용어 와야 되는데. 얘와 관련된 내용이. 가올수 없고 셋째 의존명사는 그 앞에 오는 관용사의 어미가 제한되기도 해요. 이건 조건이니까 철저하게 예시 보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터라는 의존명사가 있어요. 앞에 올수 있는 동사는 갈 터이다. 갈 가능하지만 간 터이다. 가는 터이다 안 돼요. 그러면 관용사의 전성어미 무엇을 얘는 오로지 을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정 어떤 의존명사는 실제로 거기 대놓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관용사의 전성음이 음만, 관용사의 전성음이 을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사전적 지식이니까. 자, 다음에 있는 거 넷째. 의존명사는 서술어 제약 실제로 받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걸 봤어야 되냐면 이따가 다섯째 할 건데 여기에 막 목적어성, 부사어성, 막 보편성 여기 외에도 뭐 주어성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서술어 입장에서 걔가 갖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면 서술어 제약을 받고 있고 리 같은 경우는 세진이가 여기에 올 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올 리가 나머지 용언보다는 무엇? 없다 있다에만 한정돼서 내다 보니 주어성 의존명사이자 서술어도 제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다른 가다 오다와 같은 게 가능한지 또는 가지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다섯째, 의존명사는 특정 문장 성분에서만 실현되는 제약도 있어요.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했을 때이 지는 의존명사인데 주로 주어에만 쓰이고요. 집을 떠난 지이다 이렇게 서술어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지를 주어로 썼으니까 주어성 의존명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 외에도 서술어로만 쓰이는 것들이 있고요.
목적어로만 쓰이는 게 있고요. 부사어로만 쓰이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더 중요한 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은 어디에나 쓸수 있는 것. 대체적으로 것이 대표적인 예시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분포상의 다양한 제약을 가지거나, 것과 같이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나 뒤에 오는 서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것은 뭐, 것을, 것이, 것이나,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편성 의존명사에 속해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지금 여기까지 이론을 다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제 고민이 생겼어요. 2017년도 문제 유형에서 이 문법 지문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냐면, 네모에 있는 박스를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예시를 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존명사다 보니까 문장이 좀 길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문법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그 문제를 응용해서 바로 낸 거니까 여러분도 이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어야 돼요. 먼저 보통 문장으로 나왔을 경우는 바로 무엇을 턱, 무엇을 의존명사지, 무엇을 따름, 무엇을 컷 이런 거 잡히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1차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니까 문법 문제를 물어야 되는 거고, 의존명사니까 의존명사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알턱이 없다, 알턱이 있다는 서술의 제약이 있는 거니까 문제 잘 보고 고르세요. 자기 필로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문법 문제는 답이 하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서술적 설명을 가지고 페이크를 치거나 맞을 것 같은 걸 앞쪽에 배치하면서 문제를 잘못 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읽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만날지 안 되고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 않다의 부정은 지워야죠. 다음에 이제 따름은 따름 이 따름 을 같은 경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성 의존명사 맞고요. 말미는 것은 목적어성 의존명사가 아닌 무엇을 보편성이라고 내용 읽으면 확인되기 때문에 바로 X표 치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의존명사는 여러분께 공부를 하라고 드리는 거라서 턱, 뭐 여기 적혀 있는 위에 있는 뭐턱 알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20번으로 오늘 사회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좀 많이 아쉽지 않아요? 나 엄청 아쉬운데. 자, 물이 배다. 선생님, 이거 배다 아닌데요? 아니야, 저 배다 맞으니까, 오케이. 감기가 발생하기엔 삐보삐보도 아니고, 2번 정답. 시간과 돈은 쓰이다로 치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문제를 풀라고 드린 거라서 2번 문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까지 전반적으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타임에 대해서 예민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험의 난도가 어렵으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험의 난도가 쉬우면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학생은 정확도, 시간 둘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부했던 것이라도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쯤이면 여러분 자기만의 공책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여러 번 눈에 익혀 있기 때문에 걔를 보며 확인, 검토 확인해 주시고, 제 문제를 풀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고 드릴게요. 제가 지금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음 주에 수요일, 토요일 하면 토요일날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집어넣고, 수요일도 집어넣고, 금요일도 집어넣고, 총 3회 분량 이제 마지막 주에 진행할 거니까, 그날도 시간 늦지 마시고 10시에 꼭 오셔서 20분간 쭉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 확인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